총 인구 수 2만 2천여 명으로 지방 소멸 위험에 처한 강원도 양구군은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며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한 양구군은 북쪽으로 비무장지대를 두고 있어 안보를 테마로 한 문화관광 콘텐츠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현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신병교육대를 포함한 군부대가 이전하고 최근 몇 년 사이 민통선 주변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주요 안보 관광지가 폐쇄돼 지역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양구군은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및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산업에 주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축구, 야구, 테니스, 펜싱, 역도를 포함한 12개 종목, 총 47개 대회가 열렸으며 인구의 4배 이상인 약 9만 3천여 명의 관계자가 양구를 방문했습니다. 아울러 관내 음식점과 숙박업체 등의 이용률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동안 73억 1,500여만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구의 스포츠 산업 발전은 1990년대 후반 국제축구연맹이 인정한 공인구장과 테니스파크 건립 등 스포츠 인프라 개선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양구 서천과 8호 상류 주변에 종합운동장 및 전용 축구장, 국민체육센터, 자전거 라이딩 코스 등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전국적인 스포츠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테니스 종목의 경우 국제대회 규격을 갖춘 초롱이 테니스장에 이어 지난 2012년 양구 파리에 총 4,354제곱미터 규모의 실내 테니스장을 개장하며 그동안 날씨 제약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했습니다. 우천과 폭염, 한파 상황에도 무리 없이 테니스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소식에 성주 등 전국의 테니스팀이 너도나도 이곳에서 전지훈련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타 지자체가 대회 유치를 포기하는 가운데 양구군은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전국종별테니스대회, 춘계대학테니스연맹전, 전국교육대학교 학생테니스대회 등 다수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밖에 자연중심배 초등야구대회, 사커페스티벌, 양구 한반도선 마라톤대회 등 매년 100개 이상의 스포츠 경기를 유치 및 운영하며 선수단을 지역으로 유입시켰습니다. 양구군은 지난 20여 년간 국내 최고 수준의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한 결과 스포츠 붐을 일으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6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스포츠 대회에서 허위 정산 문제가 발생하자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양구군은 추진 상황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위원회를 스포츠재단으로 발전시켜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법인화된 스포츠재단을 통해 보조금 집행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하며 각종 대회 운영 시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